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백제 26대 임금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성왕은 이제 무령왕의 아들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는 성명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왕하면 사실 이제 이때가 백제의 제2의 전성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38년에 성왕은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는 거죠. 백제가 공주 웅진에서 이제 60년 동안 도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어떤 침략을 피해서 급하게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이 공주는 이게 좁은 지역이라 이게 백제가 이제 밖으로 뻗어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성왕은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8년에 수도를 지금의 사비 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아마도 이제 뭡니까, 이 백제 발전을 위한 어떤 결단이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무렵의 성왕은 나라 이름을 잠시지만 남부여라고 고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이제 고구려와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부여족 갈래라고 하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이제 성왕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이제 중앙의 정치기구를 22부로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도였던 사비를 5부로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지방을 5방으로 정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왕이 또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뭡니까?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것이죠.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불경과 불상을 전해줍니다. 사실 고대 일본이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성왕의 지원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이 성왕은 또 중요하게 뭘 했습니까? 그렇죠. 한강 유역을 회복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백제 힘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왕은 마침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된 거죠. 고구려에 대해서. 그래서 신라 진흥왕과 손잡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를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고구려 세력을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되는데요. 자,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잃어버린 지 76년 만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 사이의 이 나제 동맹의 큰 약속은 한강 상류 지역, 오늘날 이제 충청북도 지방이죠. 자, 요쪽 지방은 신라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하류 지역,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요쪽이죠. 여기 있는 6개 군은 백제가 차지하고, 요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다투는 틈을 타고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한 거죠. 한강 하류 지역을 모조리 신라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진흥왕의 배신으로 지금 1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신라와 백제 동맹관계는 깨져버리죠. 자, 당시 이제 백제 조정에서는 이 신라의 배신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태자였던 창이 백제군을 이끌고 신라에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신라에서는 이 관산성을 되찾기 위해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을 중심으로 군대가 신라군이 이 관산성을 에워싸게 되죠. 당시 성왕은 이 관산성에서 고전하고 있는 태자 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태자의 진영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구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군 내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왕과 4명의 좌평,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직속 군사들 50여 명이 신라군 매복에 걸려서, 자,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이야기지만 일국의 왕이 신라의 뭡니까? 하급 장수에게 처형이 됩니다. 자, 이 성왕의 죽음으로 지금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던 이 백제의 어떤 부활, 이건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제 제2의 전성기, 백제 중흥시대를 열어간 성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